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건스 모디파이사에서 MWS 컴플레이트 킷, 컴플레이트 킷이라고 해서 완성형 조립 킷 제품을 이전 시간에 외형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탄 테스트와 작동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한뭐 비비탄으로 치자고 하면 500발 이상 사용을 한것 같습니다. 조금 대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심하게 연사를 뭐 3탄창, 4탄창 이상 사용한다든지 단발로 속사를 계속 끊어 쓴다든지 이런 테스트도 거쳤지만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장기간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테스트를 한 거는 실내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실내에서 테스트한 집탄 테스트 영상, 그리고 또 야외에 제가 마루이 MWS 순정 제품과 이 건스 모디파이의 컴플리트 킷 제품을 가지고 나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오셔가지고 저의 마무리 멘트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보고 오시죠. 야외로 나왔고, 오늘 야외에서 테스트할 총은 두 자루를 가져 나왔습니다. 지금 리뷰 중인 이 제품, 그 건스 모디파이, 그러니까 MWS 컴플릿 킷 한정과 마루이 MWS 순정이죠. 순정 상태고 외부 튜닝만 한 제품입니다. 내부는 다 순정이에요. 순정이고 이두 제품을 테스트로 할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학 사이트를 올려놓은 상태고, 이 제품은 지금 제가 가늠새 가늠자로 사이트로 보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실제 테스트할 타켓은 스틸 타켓이고 대략 한 10m 거리 정도에서 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야외라서 바람도 좀 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레드닷 사이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감안하고 테스트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얘는 상당히 작습니다. 제 손으로 다 가려지죠. 얘가 한 6, 7cm, 7c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0m 이상에서 보면은 상당히 작게 느껴져요. 그 점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마루이를 먼저 테스트를 해볼게요. 가스는 동일하게 허프디노 그린가스 화이트 버전 을 씁니다. 비비탄은 BLS 0.2g 동일하게 사용을 할 거고요. 히트. 그래서 컴플리키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해보려고 하니까 바람이 많이 붙네. 가늠새 가늠자로만 이렇게 제가 테스트하는 거라서 그 점은 조금 감안을 하고 봐주십시오. 히트.
집탄 테스트 그리고 야외의 영상 테스트도 다 보고 오셨습니다. 영상은 제가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든 영상이 아니고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촬영한 영상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조금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집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실내에서 집탄이 야외 테스트했을 때는 한요 정도 되는 타켓을 10m 이상의 거리에서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사이트를 보고. 근데 실내에서 바람이 안 부는데도 불구하고 10m 정도 거리에서 탄이 조금 퍼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퍼지는 게, 뭐, 실제로 한요 정도 안에 다 들어오는데 요 안에서 퍼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나쁘다, 안 나쁘다라고 말은 하긴 힘든데, 아무래도 마루이 MW에 비해서 조금 더센 반동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뭐 생각인데, 아무튼, 생각보다 실내에 집탄 테스트를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점은 영상에서 나온 집탄 테스트 영상에서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야외에 테스트한 영상들을 보셨을 테지만,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마루이 MWS는 광학을 올려고, 광학을 보고, 조준을 하고, 격발을 한 거, 그리고 이 건스 모디파이 MWS 컴플리트 킷은 이 사이트를 의존해서 제가 집탄 테스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집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외에. 특히 야외 테스트 할 당시에 바람이 상당히 불었고, 보통 그날 온도가 대략 한 점심 이후 한 2시경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온도가 한 18도, 17도 외부 온도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탄창 같은 경우는 MWS 탄창이 제가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4개를 가지고 모두 가스를 채우고 4개를 다 쓰고 연속해서 또 다음 거 4개 쓰고 막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하드하게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뭐 기화율이라든지 작동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VFC보다 좋습니다. 집탄은 작동성이나. 제가 VFC 416T를 한 장을 갖고 있는데, VFC의 URGI 그 NK16 제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그 제품에 비해서 작동성이나 집탄은 기본적으로 순정 상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훨씬 월등히 좋습니다. 당연히 WE 가스 라이플도 제가 한정 갖고 있습니다. XM177이라는 제품을 갖고 있는데, 그 제품에 비해서도 훨씬 뛰어난 작동성, 뛰어난 집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품이 마루이 MWS 순정의 작동성을 뛰어넘느냐?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연속해서 두 탄창, 세 탄창을 썼을 때의 가스를 흔히 얘기하는 오바이트 한다라고 하죠. 그런 증상이 얘한테서 제가 몇번 보였습니다. 보였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마루이 MWS 순정과 이 제품을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제품에 그런 증상이 보였어요. 마루이는 기온이 떨어지고 연속해서 썼지만 그래도 탄창에 있는 탄을 다쓸 때까지 가스를 밀어줬거든요. 아마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이쪽 얘한테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버퍼의 스프링이 좀 세서 조금 마루이 순정에 있는 버퍼 스프링보다 세기 때문에 조금 약한 가스가 들어오면은 작동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확 떨어지고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작동성도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다만 집탄성은 마루이,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마루이 순정이라고는 했는데, 제가 촬영을 다 하고 나서 찍고 보니까 제가 알고 들고 나갔던 마루이 순정이, 이전에 제가 FRT 세팅을 하면서 부산의 EIB 팩토리에서 PDI 이너바렐과 메이플리프 호볼 고무를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정을 하는데, 지금 마루이 순정이라고 제가 테스트한 제품은 호볼 고무가 메이플리프와 PDI 정밀 바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비싼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세팅이 된 마루이 MWS와 비교를 해봤을 때 집탄에서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못 느꼈습니다. 다만 탄속을 두 개의 제품에 똑같은 가스를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이 제품의 탄속이 마루이 MWS 순정 탄속보다 약 20%에서 한 30%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20-25% 정도 셉니다. 세기 때문에 호법을 걸 때 얘는 살짝만 걸어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아무래도 홍콩이나 뭐 대만 이런 회사에서도 나오는 제품들 자체가 조금 고탄속, 우리가 해외 기준으로 흔히 350에서 380 정도 기준으로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 0.2g 탄으로 그 정도 탄속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호법을 상당히 많이 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국내 법이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좀 제약사항은 있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제품 건스 모디파이사의 이 MWS 컴플리트 킷의 작동성이라든지 뭐 집탄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제품의 마감도라든지 퀄리티를 따졌을 때는 바로 MWS와 대등한 수준의 제품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확 넘어선다 뭐 이렇다라는 느낌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루이 MWS가 가지지 못하는 조금 높은 가스를 사용을 할 수 있으면서 마루이 MWS만큼의 작동성과 집탄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틀림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컴플리트 킷 자체가 지금은 제가 사이트를 올려놨는데 탄창과 볼트 캐리어를 제외하고 8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9.3인치 모델이나 13.5인치 모델 동일한 가격을 책정을 하고 있고요. 볼트 캐리어를 별도로 구매를 하면은 10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컴플리트 킷과 같이 구매를 하면은 볼트 캐리어를 50% 정도 할인된 금액에 구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구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볼트 캐리어를 같이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쌉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탄창이죠. 가스 라이플 같은 경우는 탄창 가격이 비쌉니다. 마루이 MWS 순정 탄창이 필요해요. 이 탄창 같은 경우는 국내 판매가가 약 8만원 정도 합니다. 뭐 싼 데는 뭐 7만원 후반대도 있지만 대충 보면 8만원, 5-6천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탄창 금액을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 컴플리트 킷을 작동하게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MWS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볼트 캐리어 탄창까지 포함을 하면은 한 9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자, 마루이 MWS 순정의 국내가보다 쌉니다. 예, 싸죠. 분명히 쌉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성능의 옵션이 기본적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 높은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마루이 MWS를 운영하고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은 탄창 안 사도 됩니다. 볼트 캐리어도 강제 사용은 아니에요. 마루이 MWS 순정 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제 MWS 상부를 요 위에 올리면은 장착해서 작동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거 상부에 마루이 MWS 하부 리시버를 장착을 하면 또 작동이 잘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컴플리트 킷 81만원만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MWS를 급에 가스 라이플이 두 정이 생기는 거겠죠. 그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거. 개인적으로 한 영상 한 편을 더 업로드 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사용을 하고 싶어요. 왠지 자꾸 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긴 총만 사용하다가 이렇게 짧은 가스 라이플 그리고 마루이 MWS와 거의 동등한 작동성의 집탄성을 보이는데 마음껏 그린가스 파워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VFC를 가지고 VFC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VFC와 이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바로 단발일 때보다
연사일 때 VFC는 연사를 쓰면은 집탄 개판입니다. 순정 상태에서 막 집탄이 중구난방이에요. 막 기발도 그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VFC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외관 퀄리티는 잘 만드는데 그런 작동성이라든지 아무튼 근데 얘는 연사를 쏘더라도 시원하게 한탄창 끝까지 밀어주는 깔끔하게 밀어주는 이런 느낌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이그 신개념 트리거 박스가 따로 판매를 하면은 우리가 마루이 MWS 이 트리거 박스만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면은 이거와 같은 단발 트리거감을 상당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트리거 박스를 판매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얼핏 듣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스 모디파이사에서 이 트리거 박스만 따로 판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MWS 유저들은 이 트리거 박스를 전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마루이 MWS 순정 제가 가지고 있는 순정과 단발 테스트를 했을 때뭐 단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막 크게 확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이런 거는 못 느꼈는데 그이 아티산에서 아텍스샵에서 얘기하는 단발을 속살을 했을 때 씹히는 문제 이게 싸고 말아요. 마루이 MWS를 막 단발을 쏘게 되면은 이게 가끔 가다가 느낌이 씹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발이 트리거가. 근데 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슈팅 매치 같은 것들 뭐 IPSC, IDPA의 이런 그 다스를 많이 가지고 하죠. 다스가 가질 수 없는 이런 빠른 속사. 이 가스 라이플이 가지는 장점이겠죠. 이런 빠른 속사를 이 제품은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빠르게 따닥 따닥 이게 격발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트리거 박스를 딱 꼽고 싶어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트리거 박스 느낌. 우리가 단발감이 이 전동건 같은 경우는 일반 전동건을 쓰다가 회로 넣었을 때이 단발 트리거감이 확 올라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 거짓말 좀 못하면 뭐 그런 느낌까지 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트리거감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 트리거인데 플랫한 방식의 일자 트리거 옵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들 달면은 조금 더뭐 저는 손가락이 좀 느려서 막 실제로 영상을 보면 차이는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손이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상당히 순정 상태와 이 제품의 차이를 몸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상으로 제품을 대여를 해주신 아텍샵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참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신제품 나오면 빨리빨리 만져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참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장일단 있겠죠. 뭐 일장일단은 있는데 아무튼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제품을 대여를 해주신다든지 협찬해 주시는 업체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꼭 사야 된다. 저한테 딱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아마 또 물어보실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아재님은 아, 이총 산다라고 하면 추구천 드릴까요? 만약에 뭐 내가 슈팅 매치를 좋아하고 단순하게 타겟팅 용도로 사격 용도로 좋아하는데 좀 높은 가스에 좀 괜찮은 제품, 튜닝된 제품을 순정 상태의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루이 MWS나 뭐이 제품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내가 마루이 MWS를 운영하고 있는 유저라고 하면은 유저가 이 총을 살까 말까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카드 할부를 내 가지고 힘들게 구매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이 제품을 조금 더 가지고 놀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구매를 하고는 싶은데 비용적인 부담도 있고 아무튼 요 근래 또 사고 싶은 총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라고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는 마음에 듭니다. 다른 거다 떠나서 이 트리거 이 부분, 트리거 이 부분 그리고 가스를 내가 원하는 가스 퍼프디노, 그린가스 퍼프디노, 화이트까지 또 테스트를 했거든요. 거의 화이트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흔치는 않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GHK, AR까지 넘어간다라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GHK AR은 저는 꼭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AK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AR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지인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도 GHK AR은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뭐 잡설이 또 길었는데 오늘은 영상을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쨌든 건스 모디파이에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품이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것 같고 이 제품을 아티산에서 이렇게 수입해서 국내에서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괜찮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은 이 그립은 좀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 튀어나온 이 부분이 손이 자꾸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중간하게 걸려요.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이 제품 이 부분을 좀 바꾸고 싶고 스톡도 이 탄색이 아닌 블랙 타입으로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튼 괜찮네요.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또 다른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